자, 오늘은 얼마 전 인터넷에서 논란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 면허 취소 사건부터 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길 보면 위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위반 사항이 각각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위반 시간을 보면 9시 48분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위반이 9시 55분이죠. 문제는 이 짧은 7분 동안 무려 14번이나 위반을 했다는 건데요. 항목을 보면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여길 보면 195km까지 밟은 걸로 돼 있죠. 진짜 이것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난폭 운전을 했는지 상상이 돼. 결국 이 운전자는 이 짧은 7분 동안 무려 250점의 벌점을 받아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시 운전자를 적발한 게 바로 이 암행 순찰차였다면서 바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함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소송의 일부분인데요. 위반 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않고 여러 번 하도록 방임했다는, 한마디로 일종의 함정 수사였으니 불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댓글 중 일부는 단속 공지 안 하면 단속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게 가능하냐는 의견도 많았죠. 근데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결론만 보면 당시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 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점, 그리고 7분 사이에 14개의 위반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의 2배를 능가해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 이런 이유로 면허 취소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암행 순찰차는 모두 당연히 합법인 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가 보통 10에서 20km 초과 시 단속하는 것과 다르게 암행 순찰차는 초과속인 40km부터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취지 자체가 위험한 난폭운전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전운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괜히 뒤에 지출공 있다고 안 쫄아도 되는 거.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